네, 안녕하세요. 복된 장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편집과 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네.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도형은 점과 점이 연결된 도형입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는 그 점을 각각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편집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만든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실습 파일에서는 예제 9페이지 뒤에 뭐 하나를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이제 제목을 전편집이라고 바꾸시는 게 좋겠네요. 이거 하나 복사해서. 나중에 찾기가 쉽겠죠? 예. 전편집을 하는 방법은 이제 도형을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 전편집이 뜹니다. 사각형 모퉁이가 다 검은색 점으로 변경되었죠? 이것은 편집할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점 추가와 점 삭제는 컨트롤 키로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세그먼트를 삭제라면 해당 선이 삭제가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소리가 납니다. 네, 아쉽게도 이 세그먼트 삭제는 주변 점 위치가 변해서 변형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열린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편집에서 경로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점 하나가 벗어나 있죠? 이것을 삭제합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빨간색 실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상단엔 없고요. 예, 도형에 실선을 칠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우기도 없애보겠습니다. 예제처럼 상단이 열린 도형이 완성되었습니다. PPT에서는 이 요소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니까요. 복사에다가 나중에 관리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이 동그라미 열린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동그라미를 그려야겠죠? 예.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전편집을 눌러서 우측에 있는 점을 경로 열기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제 화면처럼 선 하나가 벗어나 있죠? 이것을 삭제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랑 똑같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C, 컨트롤 시프트 V 해주면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사용되니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자유도형과 앵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도형은 도형의 이선 있죠? 이 끝에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클릭해서 그냥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더블클릭하면 바로 도형이 거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른 방법은 이제 닫힌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렸다가 이 끝점에서 맞춰주시면 자동으로 색상이 칠해집니다. 앵커 포인트는 점을 선택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 주변에 흰색 점들이 나타나죠. 이것은 조정할 수 있는 그 이게 바로 앵커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면 그이 점에 있는 그 앵커 포인트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곡선이잖아요. 이것을 클릭해서 직선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그먼트라고 하는 이 선을 아무데나 클릭하면 다 포인트가 다 생깁니다. 근데 여러 개가 생기면 이제 조절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화면 보고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주 사용하는 것과 앞으로 사용할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사각형이죠? 똑같이 이제 그 실습 페이지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사각형은 쉽게 전편집에서 할수 있겠죠? 경로 열고 나온 거를 삭제하고 그리고 검은색으로 채우기를 없이 만들어 줍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쪽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하나 하신 다음에 그 도형서식에서 정렬해서 회전 있죠? 좌우 대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편집이라고 텍스트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크기는 좀 조정을 해야겠네요. 예. 이렇게요. 만들어 놓고 복사하는 게더 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죠? 예. 그리고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전편집을 눌러서 가운데를 하나 클릭을 하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당겨 줍니다. 그리고 이제 Shift 키를 누르면 같이 변한다고 그랬죠? 이게 적당히 잡아주고요. 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위에 있는 걸 눌러보면 이렇게 표시가 나 있습니다. 요거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는 가운데가 아니니까 예, 조정을 해줍니다. 요선은 좀 가로하고 세로 크기를 좀 맞춰주겠습니다. 또 4.5.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 화면처럼 이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에 있는 패스와 비슷한 기능인데요. 요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만들어 놓은 요소를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셨죠? 네. 그래서 요 화면을 만들 건데요. 이제 아까 예제로 보인 화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아까 만든 거를 복사에다 붙여놓고요. 전편집과 선이라는 그 글씨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80포인트. 네. 그리고 글씨는 가장 두꺼운 걸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좀 얇게. 이렇게 해놓을 거고요. 이거를 정렬을 한 다음에, 가운데로 이제 정렬을 해야겠죠. 그리고 안내선에서 가운데를 한번 맞춰볼게요. 기본 안내선은 항상 가운데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흰색으로 예, 바꿔줍니다. 배경색을 바꿔야 되는데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 배경 서식에 나타납니다. 이 색을, 여기 있는 수치 있죠? 사용자 지정에서
48, 59, 74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기까지는 하셨죠? 이 중괄호 같은 이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에서 표준색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 보라색을 지정할 거거든요. 요새. 예, 요거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요소는 아까 만든 거 있잖아요. 예, 이거를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오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색상을 똑같은 이 보라색으로 선택을 하고요. 투명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82 정도. 그래서 여기에 넣어줍니다. 간격과 크기는 좀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색깔을 하나 더 추가할 텐데요. 기존에 있는 것을 예, 복사를 합니다. 빠른 거는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해서 복사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아까 거보다 좀 더 높게, 좀 더 짧게 변경을 해주고요. 색깔은 요 색입니다. 기본 색상에 있는 색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예. 이제 요것을 이제 그룹을 져가지고요. 컨트롤 G죠? 예. 컨트롤 G도 그룹을 한 다음에 컨트롤 Shift를 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복사가 하나가 되고요. 도형 서식에서 정렬에 있으면 회전 있잖아요. 상하 대칭, 좌우 대칭을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 상태에서 색깔만 요거만 하나 더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는 요색으로 바꿀 거거든요. 표준색에서 요색 있죠? 요색으로 바꿔주고 예. 이 사이즈가 좀 다르죠? 사이즈만 여기에 맞게 좀 작게 상단이니까 작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검은색 사각형을 하나 만들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검은색 많이 만들어 보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색깔은 검은색으로 칠해주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목하고 소제목과 내용들을 입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벨 20이라는 거를 하나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썼던 걸 다시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색깔은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요 컬러를 갖다 썼고요. 지금 1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레벨 양옆에다가 표시를 해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좀 다른 거는 이제 제목에다가 제가 그림자 효과를 줬습니다. 그림자 효과는 지금 기본 색상, 기본 투명도에다가 흐리게만 33, 간격은 40으로 줬습니다. 예. 어렵진 않죠? 이렇게 써보시면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편집과 선을 활용한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